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가장 핵심적인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집중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런앤런은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반복해서 꼭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런앤런 공부합시다를 통해서 주린이 탈출하시고 성공 투자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 주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공부합시다 주제는요. 네, 매매 습관 기르기입니다. 매매 습관 기르기. 이거 뭔가 기법은 아닌데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주식 매매도 제 생각엔 이제 습관이 되게 중요해. 습관. 습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테마주만 막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고점 종목 막 따라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땅굴 파고 가는 종목 사시는 분도 있고요. 누구는 대형주만 하시기도 하고요. 누구는 막한 주씩 사고 팔고도 하고요. 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시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린이 분들은 투자 몇년 하신 분들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의 습관, 그러니까 곤조, 이런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뇌가 말랑말랑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습관을 잡아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주식 매매에서 성공하는 주식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볼게요. 올바른 매매 습관은 뭘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 진짜 중요하죠. 사람이 대부분 주식 시장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이론을 행하지 못해요. 왜? 감정에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치면은 오케이, 내가 손절해야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장대음봉 쭉 보면 손절에 손이 안 나갑니다. 내 돈이 이제 깨지는 건데 확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오, 이거 추세 타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거 홀딩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20% 수익 나던 게 플러스 15%까지 떨어지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15%라도 못 챙길까 봐. 그럼 거기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럼 추세 안 깨진 종목은 30%, 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죠?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습관을 들이려면 결국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평생 연습해도 어렵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소액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모의 투자보다 소액 투자로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돈으로 하셔야 나중에 더큰 돈으로 하셨을 때도 감이 오지. 모의 투자는 모의 투자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서 실제로 매매하실 때는 모의 투자랑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실전 투자를 하세요.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매수와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 시장이 말한다는 겁니다.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할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 지금 돈이 많은데 예수금이 막 쌓여 있는데 오늘 꼭 하나는 사야 될것 같은데 뭘 사지? 근데 막 찾았는데 살게 없어요. 그래도 삽니다. 억지로라도. 왜? 현금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안 사면 소외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 사볼까 말까? 이거는 시장이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 원칙에 맞는 종목이 없으면 사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도 사면 안 되지. 모레도 없으면, 모레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식 평생 할수 있어요. 오늘 못 산다고, 내일 못 사고, 모레 못 산다고, 글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사고, 언제든 팔수 있어요. 네, 매매에 있어서 조급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모멘텀과 차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때는, 그때 사시면 되죠. 그런 종목이 없으면 안 사시면 됩니다. 현금이 많으니까 사고, 주식이 많으니까 팔고, 이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을 던져요. 이거 칠 거야, 이거 칠 거야. 다 배틀을 휘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치고 싶은 공만 치시면 됩니다. 매매를 적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매매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왔을 때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방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뭐 어디서 보너스 받았다고, 어디서 뭐 공돈 생겼다고, 이거 그냥 몰빵해 볼까?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로 쉽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 이거 잃어도 그만이지 하고 테마주에 넣어서 두 배 벌었다고 해볼게요. 당장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분이 끝까지 성공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테마주에 한번 넣어서 단기간에 급등 수익, 내가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큰 수익을 보신 분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운으로 벌었다는 것을 까먹고 앞으로도 그런 위험한 매매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됩니다. 쉽게 번 돈, 어렵게 번 돈, 이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큰 금액,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매매는 내가 정한 원칙에 의해서만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이니까 대충 하고 1억이니까 신중하게 하고 이러신 분들은 절대로 계속해서 계좌 수익을 쌓아나갈 수 없어요. 내가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던 1억으로 매매를 하던 10억으로 매매하던 모든 매매 원칙은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액수에 관계없이 꾸준한 계좌 수익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깡통을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항상 초심자의 행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손실 좀 많이 봤다, 수익 다 날렸다 이러신 분들이 보통 어떤 분이시냐면 10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아니에요. 보통은 작년에 시작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2020년 대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는 나중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주식을 시작했을 때 진짜 좋은 시기는 언제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나고 그때 올라올 때, 그렇죠? 그때 코스피가 2000도 안 됐죠. 네, 1500 이 정도가 거의 바닥 찍고 이게 올라왔는데 그 시기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1500부터 지수가 3000까지 가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웬만해서는 맞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상승 추세가 계속되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이거 주식이 내 체질이야. 혹은 내가 주식 투자에 좀 타고났구나. 천성이 있다. 내가 확실히 실력이 있다. 라는 착각을 하고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시장이 좋아서 내가 돈을 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처음 생긴 날부터 현재까지의 몇십 년간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그 기간 동안 지수 대비 내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게 투자자분들의 실력입니다. 지수와 내 성과를 비교하셔야지 이게 벤치마크 비교라고 해요. 보통 증권사 펀드도 그런 식으로 성과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대비 내 성과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내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초심자의 행운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대상승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공격적인 거죠. 많이 살 걸. 많이 살 걸. 이런 후회를 계속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사기 시작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니까 그때는 다 꽉 물려서 추매할 돈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주식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근데 그때는 이미 종목이 꽉 물린 상태니까 굳이 그런 고통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초기에는 어쨌든 보수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시고 처음에 돈 잘 벌린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네, 시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 실력은 지수 대비입니다. 지수 대비. 지수 상승장에서 지수 상승 폭만큼 내가 수익을 냈다면 그건 뭐 그냥 그런 거고, 그죠? 근데 그 시기에 뭐 지수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내 계좌는 이렇게 우상향이다. 그럼 그건 실력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지수 대비 내 성과를 비교하셔야지 절대 성과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매수 단가의 의미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그 보유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가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 수익이고 지금 얼마 손실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종목을 보유하는 이유는 이게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것뿐이에요. 내가 종목을 매도하는 이유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네, 이건 물렸기 때문에 못 팔아요. 이건 수익 많이 봤으니까 더 갈 것 같지만 일단 팔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매매는 다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는 건 뭐라고요? 이 종목이 결국 올라갈 것 같아서 보유하는 겁니다. 그게 보유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거 말고는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얼마에 샀건 어느 정도의 양이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30%인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죠. 플러스 30%인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가져가야죠.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 확률이 높으면 보유하고 하락 확률이 높으면 매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차트는 바뀌고 주가는 바뀌니까, 그죠?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를 보고 이거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 같네. 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보유하셔야죠. 네. 매매는 시장이 말하는 거고요.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본전 왔다고 매도하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죠.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올라와서 내 본전까지 오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냅다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폭풍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본전 왔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치에서 더 갈 것 같은가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 같은가 이것만 보고 매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전 왔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 전에 이제 전략을 설정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횡보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그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전문가입니다.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때그때 대응이 안 돼요. 막 급등하면 이거 급등했다. 어떡하지? 급락하면 이거 급락했다. 어떡하지? 네, 이렇게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한 달간 횡보하면 와 이거 미치겠네. 어떡하지? 네, 왜 당황할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매수한 종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하다 상승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세우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매매에 익숙해지시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내가 매매 실력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고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다 세우시는 게 좋아요.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종목을 상승할 거라고 해서 샀지만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손절매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전략을 짜시면 나중에 주가 움직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고요. 단타로 진입해서 중장기로 가는 것은 최악의 매매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장기 투자에 대한 합리화에 주의하세요. 장기 투자는 내가 매수할 때부터 이건 장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장기 투자지. 단타 치려고 했는데 물려서 이건 이제부터 장기 투자야.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물린 거예요. 네, 물린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꼭 이제 물려서 워렌 버핏 찾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을 내야지. 네, 단타 물렸다고 워렌 버핏 장기 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물리면 그때부터 이걸 장기 투자할 이유를 찾아요. 이게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있네. 부정적인 기사는 무시하고 긍정적인 기사만 계속 찾아요. 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모든 종목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네, 객관적으로. 단타로 들어갔으면 끝날 때도 단타예요. 장기로 갔으면 처음부터 장기를 고려하고 매수했으면 장기로 갈 수 있는 거지. 네, 단타로 갔다가 장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단타 종목은 단타로 끝을 내세요. 단타 종목은 어차피 테마주, 변동성 큰 거 이런 종목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물려서 장기로 간다고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회복 안 되면 그때는 돈도 못 끼고 나중에 돈도 잃고 기회비용도 잃고 마음도 잃고 그죠? 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단타로 가셨으면 단타로 끝내세요. 장기 투자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네,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세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또 시장에 맞서지 말라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예측해서 팔지 마세요. 뭐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거 많이 올랐다. 냅다 팔았는데 더 가면은. 그죠? 추세를 안 깨면 계속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시장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점 예측, 저점 예측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와 이거 너무 올라간 것 같아 할 때 더 올라갑니다. 보통. 와 이거 너무 떨어진 것 같아 할 때 더 떨어집니다. 시장에 맞서지 마세요. 상승 추세라는 게 한 번 잡히면 되게 무섭게 올라가요. 하락 추세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져요.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맞서지 말고 예측하지 말자. 지수에 순응하자. 하락 추세 때도 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바닥 같은데 지하실 간단 말이에요.
추세에 순응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그냥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을 자주 언급을 드려요. 근데 시황을 볼 수 있고 시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 오래 참여했고 시장에서 많은 이슈나 뉴스들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시황 자체를 본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황 보는 연습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황을 보기가 어렵다면 추세만 보세요. 추세는 기술적 분석만 아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추세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만 공부하셔도 추세는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추세 관련된 강의 보는 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황 분석이 어려우시면 그냥 추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면 나는 시황 모르지만 이거 상승 추세니까 좀 더 홀딩해 보자. 하락 추세면 나는 시황은 잘 모르지만 하락 추세니까 좀 위험하다.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만 보셔도 웬만한 시황 보는 사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추세를 보시면 돼요. 상승과 하락은 대부분 추세를 만듭니다.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은 항상 변해요. 시장에 맞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주식 공부의 핵심은 원리의 이해입니다. 응용이 불가한 기법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어떤 기법을 말씀드리던 간에 원리를 말씀드려요. 그 원리를 아셔야 변하는 시장에 그 기법을 변형해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두세요. 네. 절대적인 매매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야 이거 기가 막힌 매매 기법입니다 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한두 달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장은 매일 바뀝니다. 2주 뒤? 2년 뒤? 훨씬 바뀌었겠죠? 똑같은 매매 기법으로 승부? 안 돼요. 조금씩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리를 알아야 바꾸지.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시던 간에 기법 공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기법을 말씀드려도 원리를 설정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적정 포트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아무리 많아도 열 종목 이내. 네, 제가 종목 압축 반드시 말씀드리죠.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무조건 줄이세요. 종목 조절도 수익 조건입니다. 손절은 불가피해요. 죽어도 손해보고 못 팔면 시장을 떠나야 돼요. 100% 이기는 매매는 없습니다. 높은 확률의 매매를 쌓아갈 수 있을 뿐이에요. 수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가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역시도 주린이 분들께서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자 심리적인 그 부분이었어요. 투자 습관 기르기입니다. 이런 습관을 잘 기르시면 나중에 성공 투자를 꼭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강의를 항상 압축해서 말씀드려요. 저의 1시간짜리 풀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종목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쫙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 많이 보시고 공부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